기존 화장품보다 100배의 효과가 있는 획기적인 천연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녹차와 감잎 등 천연 물질에서 미용 효과가 뛰어난 물질을 뽑아내는 이 기술로 당장 1년에 1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최기웅 기자입니다. 녹차와 감잎, 감초, 뽕나무잎 등 천연 식물 자원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뛰어나지만 화장품 성분의 정제가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 벤처기업은 이런 문제점을 방사선으로 해결했습니다. 즉 천연 자원에서 추출한 천연 화합물에 방사선을 쏘여 화합물의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이던 불필요한 색소와 불순물, 냄새 등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고순도로 아주 정제할 수, 거의 100% 고순도로 정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특징입니다. 이 기술의 또 다른 핵심은 나노 기술로 천연 화합물을 피부 세포 간격의 3분의 1 이하인 평균 33나노미터 크기로 줄여 피부에 쉽게 침투하도록 함으로써 화장의 지속 시간을 100배까지 늘렸습니다. 천연 화합물의 비율도 기존 천연 화장품보다 500배가 높아 우수한 기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공 화합물이 아닌 천연 화합물이 점점 더 이래 활성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기술을 특허 출원해가지고 지금 이번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연 화합물 시장에서 우리나라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약재가 농축된 화장품입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한약재를 우려낼 때 발생하는 어두운 색깔을 방사선을 쏘여서 없애는 첨단 기법이 사용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로 한방 성분에 열광하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업체와 손잡고 만든 연구소 기업이 1조 원짜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여기서 얻게 된 수익을 다른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쓸 계획입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건강식품 생산 라인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 회사는 설립 11년 만인 지난 3일 코스닥에 상장돼 이른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900억 원으로 자본금 23억 원에 470배가 넘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비결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뛰어난 원천 기술. 방사성 물질 치료법을 연구하다 한방물질에서 몸에 좋은 성분을 추출하는 법을 개발했는데 화장품 회사의 제안으로 이 기술을 사업화하게 된 겁니다. 워낙 독창적인 기술인데다 효능이 뛰어나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원자력에서 이 기술을 개발을 했잖아요. 그게 신뢰성이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원자력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정부 출연연구원이 기술을 출자해 사업화에 직접 도전한 첫 번째 사례로 상장 주식 16%의 지분을 갖게 돼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연구원은 지분을 1년 안에 모두 매각해 다른 기술의 사업화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 사업화에 성공한 수익을 바탕으로 원천 기술 개발에 힘을 쏟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연구발 재투자라든가 기타 기술 사업화 재경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연구원의 탁월한 기술력과 기업의 빠른 의사결정이 결합한 연구소 기업이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